우리를 향한 나라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리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죄를 내려 성령을 받으리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을 위한 중보라는 제목으로 정상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명령을 따라 성령을 위한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력함이 없는 이 시간이 될수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성령을 위한 중보, 성령을 위한 중보. 자, 우리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중보라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먼저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다, 또 예수님은 새 은혜의 중보자다, 그 생각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셨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뭔가는 성령을 약속하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받으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별로 강조도 하지도 않고 별로 가르치지도 않고 별로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학책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통하여서 성령을 위한 중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령을 중보하셨는가 라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해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그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해드리겠는데, 자, 제일 첫째, 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받으라고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성령에 관해서 간절하게 중보를 하셨는가. 자, 이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시기이랴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라. 자, 또 요한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기다리라. 자,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공통된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내가 자, 우리 예수님 사람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내 자로 지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바로 그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성령을 중보하시고 성령에 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땅에 성령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누구의 중보도 필요 없고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령을 때가 되면 알아서 보내주실 분이에요. 자, 또 그 당사자이신 성령께서도 그분도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분도 때가 되면 당연히 알아서 이 땅에 오실 분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자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 우리 성령께서 알아서 이 땅에 때가 되면 오실 건데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해 주셨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돌아서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숨을 예수님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개념과 약간의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 개념은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을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성도도 마찬가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죄성한 사람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성령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디어 이제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면 나는 세상에 들이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가 바로 성령을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자,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로 선교를 하고 또 선교자로 가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 땅끝까지 가시는데 중요하게 하셔야 될 일은 성령을 받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승에 유하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승에 유하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에 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에 유하지 않고 성질이 급해갖고 땅끝까지부터 먼저 가려고 해요. 성령을 모시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땅까지 가보았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자기가 공부한 신학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성령을 받고 제발 성령을 받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캔돈부터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부탁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비로소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 유하라는 거예요. 하늘부터 능력을 삼하고 그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 유하라 그러는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도 우리 주의 종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가는 시간은 그가 나가는 타임은 안수 맞는 타임이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 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발생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아니하셔도, 신이 나셔서 성령에 관해서 중보를 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아서 성령을 보내실 거고, 성령 하나님은 알아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알아서 임재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강조하시고 받으라고 명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사역자들에게 당신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가 한 이대로 하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하셨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도 하셨지만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을 그토록 약속하고 성령을 그토록하게 받으라고 부탁하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날의 사역자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인들도 우리 내가 예수님에서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고 우리는 다 이미 소유했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 미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선교 현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같이 이단 3단으로 다 만들어 놓고 성령 사역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이단 3단으로 다 만들어 놓고 성령이 없이 그냥 외 지식, 인간적인 지식으로 사역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일의 세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령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눈총을 받고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 3단에 관한 눈총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성령을 약속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받을 준비하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했나요? 아니, 내가 예수 믿음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뭐한데 내가 성령을 기다려 그런 태도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들은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써니라. 자,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자게 되었던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배신분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가 되어서 알아서 임재하신 것이지 결코 인간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분의 논리대로 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알아서 때가 되면 알아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 역시 성령에 관해서 중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신데 예수님이 인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굳이 내가 자기 이름을 강력하게 흔들가면서 약속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보내줘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에요. 그분 알아서 때가 되면 이제 해요. 예수님이 전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하셨느냐 그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 속에서 우리도 그처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속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시작을 하지 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집사님 대책을 하지 마. 제발 꿀에 앞두고 성령을 받게 기도하시오. 우리는 주의 종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만 되고 자, 성도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주여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집사님이 되기 전에 내가 성교사가 되기 전에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주여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중보와 이 열두 제자들의 강력한 순종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학자들은 성경에, 학자들은 추석제 이렇게 추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고시대만 한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선교적인 현장에서 더 이상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습관인 역사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다 죽여놔놓고, 일관적인 복음만 열심히 전해보세요. 과연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은 성령의 중보가 없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기 위한 강력한 기도도 없고 한국교회가 죽고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선교사도 죽고 전세계 교계가 요즘 특별히 여기가 인터넷 방송이지만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성령의 성자도 모르는 분들이 어떤 종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심각해요 지금.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을 중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지 아니하는 걸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중생한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 신학적인 지식. 예. 뭐,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왔고, 당연하게 믿어왔고, 그것이 마치 헌법조항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헌법조항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믿어왔습니다만, 자,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봐보니까, 자, 빌립이라는 집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어떤 전도를 했느냐?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빌립이 전도한 것은 세상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 오늘날 메시지에 얼마나 세상 얘기가 많아요. 빌립은 하나도 세상 얘기를 섞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준 말이 구원을 준 말은 준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의 진술을 정확하게 증거했고 그 사람들이 12절에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예수 믿었고 이제 세례까지 받았으니 우리 세례의 교인이 된 겁니다. 믿고 세례까지 받았으니 이제 세례의 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은 이미 이 사람들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 지식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무슨 성령받기를 기도해요? 예수 믿었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무슨 성령받기를 또 기도해? 그러면 이미 성령 받았는데. 자, 그러면 16절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래요. 자, 뭐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당연히 중생함과 동시에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건 있을 수 있고 또 특히 현대적인 이 자도행전 이때가 아니라 특히 현대적인 분위기에서는 그런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자, 이 톰슨 성경을 보면, 성경 성경을 보면 뭐라고 출석이 되어 있냐면, 중생한 자는 모두 성령을 받은 것이다. 예수 믿은 자는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출석이 달려져 있어요. 자,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중생하면서 예수 믿자마자 성령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날 같은 이런 세대, 정말 악하고 성경이 무시를 당하고 성령이 공공연하게 해방을 당하는 오늘날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성령 얘기를 하면
당신 혹시 오순절 팝니까? 혹시 당신 은사주의에서 오셨어요? 혹시 당신 성부께서 오셨어요?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특정 교단의 전유물이 됐다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특정 교파의 전유물이 되었느냐 그거예요.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자, 이런 신학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은 성령을 강조하지 않게 되었고 본인도 성령을 중보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 강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거의 선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아주 신학적인 신학 지식만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령사역자에 대해 칼이나 갖다 대고 이단 전전하고 복음 전파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이제 혹시 뭐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뭐 다른 얘기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인터넷 복음 방송에서 강력하게 외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인터넷을 오픈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켜기가 쉬워요. 교회 가기 싫어서 인터넷을 켜기가 싫어요. 그들에게 여전히 세상적인 말씀, 여전히 세상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성령의 역사를 죽이는 그런 쪽의 말씀이 전거되어진다면 과연 이 인터넷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성령을 받아야한다. 성령 받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성령 받지 않으면 당신이 어떤 일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가르쳐도 시원찮은데, 그렇게 강조해도 시원찮은데, 그게 다 빼버리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아주 보수 신앙에 그런 말만 차근차근 증가하고 있다면 그들 여건이 깨질 것 같아요? 할도 없습니다. 이 약한 세대에.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령의 폭포수 같은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이 예배 시간 전에 찬송을 좀 불렀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찬송해갖고 역사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찬송해가지고 좀 팍팍 발수도 치면서 좀 뜨겁게 해도 결동말동 하는데 그냥 불이 푹 죽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성령의 불을 좀 붙이십시오. 아멘. 좀 성령의 뜨거운 불을 좀 댕기십시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 성령에 가려서 무지하고 성령을 중보하지 않고 성령을 가르치지 않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이런 중복이 사회를 사직하지 않고 성도들이 깨어지길 바로 불가능합니다. 성도들 전도에서 아무리 해봅시오.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 조금은 절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만이 가능한 좀 믿으시고 정말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이 이런 세상의 기기를 사용하기 중 하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인터넷 복음 방송에 대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수행하는 그런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란 중보 예수께서 그토록 제자들의 성령을 위해서 약속하셨고 강조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성령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성령을 받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참된 정의 될 수 없고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축복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